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꽃샘추위도 이제 뭐 시샘을 안 물릴 것 같고 그 벚나무를 그 붕을 치면서 벚나무를 보니까 꽃망울이 자꾸 이만큼씩 맺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붕을 뭔 마음으로 쳤냐면 이제 봄이다.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수행할 정말 수행할 계절이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북을 힘껏 쳤습니다. 저 달력에서도 그렇게 자꾸 알려주고요.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깨우쳐주고. 이 북소리도 여러분들의 의식을 그렇게 깨우쳤습니다. 정말로 수행하기 좋을 때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오래전에 제가 이제 시험센터 수행을 할 때, 시험이 큰사료에 이제 그 주된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물론 우리 때전 여사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는데, 가끔 잘 써먹어요, 이 말씀이. 요소요소 그때그때 이 수행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부단 없이 꾸준히 윗바사나 법을 바르게 알고 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다. 쌀이 붙다 아란이 될 때까지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 수행 노트에다 제가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저는 또 가끔은 제가, 자료 이렇게 서핑을 하다 보면 이게 다 걸릴 때가 또 있어요. 그때마다 또 읽어보면서, 또 되새기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 말씀이 정말 증명처럼 되어 있어요. 증명법사처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훌륭하신 그 선지식, 그 선사들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제가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수행은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렴풋이, 이제 들어서 알랑가, 어쩌랑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안 들어봐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수행은요, 여러분들은, 해야겠다 해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려서 딴 데로, 딴 짓을.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지금 저 달력의 꽃 이야기도 했고 이 계절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봄이 되면서 수행할 계절이다. 그래서 이제 북을 쳤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 그랬단 말이죠. 어쩌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좀 다잡아서 수행에 좀 매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라고 또 했는데요. 왜 이 수행이 이제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참 너무 신비해요. 이런 거 보면은, 수행이라는 게 이제 마음이 하잖아요. 이 몸은 수행을 못 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 몸은 또 마음이 수용하도록 하나의 지침, 이렇게, 지주? 지주대? 지침, 이렇게 말하면 토대? 이게 집을 짓을 때 보면은, 우리가 석가래도 있고, 이렇게, 골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은 합니다만은, 진짜 수행은 마음이 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수행하도록 이제 몸은 그렇게 하나의 서포트를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유지를 시켜준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이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처님이 했던 이 통찰 수행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수행의 사띠를 어웨이니스, 집중이 아니고요, 어웨이니스를 하게 되면은 그 어웨이니스는 사실은 그 사띠는 알아차림은 그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잖아요. 그 전생에도 가지고 왔던 그 마음 이제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의식을 대상으로 이 사티가 어웨이니스를 해요. 알아채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지고는 그 몸과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이른바 그 명색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티라는 것은 새로운 앱을 깔아준다. 그 마음에다가 가지고 온 마음에다가 앱을 깔아서 어웨이니스를 한다. 이렇게 알으라고 지난번에도 본부님이 많이 했잖아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그 의식 마음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사띠가 야가 하는 일 지금 여러분들 눈 감고 깜짝거린다든가 뭐 집을 때 손이 가서 뭐 물건을 집는다든가 밥 먹는다든가 그게 하는 그런 행위에 사띠가 바짝 붙여가지고 같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일을 시키는데 이 사띠는 가지고 온 그 마음에다가 대상으로 자꾸 어웨이니스를 해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그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선원장실에 와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오셨는데요. 그때 잠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심일경성 거기서 그 대상으로 하면은 거기서 자꾸 사띠 사마디가 생깁니다. 심일경성과 같은 사띠 사마디가 거기서 생겨요. 한번 알아차릴 때마다 대상을 한번 볼 때마다 이 사띠 사마디가 자꾸 생깁니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의 표현에 하면은 뭐 카니카 사마디 또는 찰나삼매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대전의 사도는 그걸 사띠 사마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주 심일경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맑고 투명하고 가볍고 끼어 있는 사마디를 자꾸 생겨납니다. 근데 그것이 가속도를 빼줘요. 그치? 알아채면 가속도 얘기 들어봤죠? 여기서는 알아채면 가속도가, 주 관건이지, 집중해서 그냥 몰입해오고 포커싱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건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통찰 수행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웨이니스를 하면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이 삼매라는 게 생각 때문에 무조건 대상하다 막 집중을 해요. 포커싱을 한단 말이에요. 포커싱을 하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깨어난 사마디가 안 생겨요. 그래서 통찰도 안 될 뿐더러
자신의 그 마음이 일하는 걸 못 봐. 그래서 이 가속도를 쭉 빼주면서 이제 아는 마음도 알게 되고, 지켜보는 마음 또는 뭐 나중에 지혜, 이런 식으로 그 지혜가 증장을 해 나가거든요. 이 사띠가 자꾸 자라면서 그렇게 큰 지혜까지 성장을 시켜요. 그 알아채는 가속도, 사띠 삼마디의 가속도를 유지를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그 길이 뭐 두는 사띠부터 애기 사띠라고 그러잖아요.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또는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면 놓치지 않는 사띠까지 이렇게 증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길이에요. 지혜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제 물론 지금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속도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집에서 어디 서울 갈 때 아니면 큰 도시로 나갈 때 고속도로를 탈 때, 집에서 먼저 차를 끌고 나오면은 이제 조금 골목길도 나오고 또 국도도 나오고 하다가 이제 그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가 진입하잖아요.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까지 속도는 빨리 내면 안 되잖아요. 뭐 처음에 뭐 30도 또는 뭐 60도 이렇게 되다가 톨게이트 지나면은 쭉쭉쭉 빼주잖아요, 이제. 뭐, 100km, 이제 120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안정성 있잖아요, 쭉. 과속은 안 틀어 않고, 100이나 120 정도, 그, 교통 표지판대로 그렇게 나가면은 쭉. 아주 안정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서는 뭐 크게 운전할 필요도 없죠. 어쨌든 고속도로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엑셀레이트하고 뭐 이렇게, 좀, 속력이 좀 떨어지면 엑셀레이트를 좀 밟아주고, 너무 빨리 나간다 싶으면 좀 줄여들고,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그 속도, 그 팻말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쭉 빼줄 때, 근데 일단은 100km라고 생각을 합시다. 100km를 쭉 빼줄 때, 근데 멈춰야 되겠다고 하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그 쉽게 딱 멈추지는 않죠. 이 가속도, 이 스윙도 그래요. 한번 알아차리면 가속도를 쭉 빼주면은 스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부단 없이 꾸준히 입바사나 법을 바르게 알고 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 하고는 못 베긴다. 베길 수가 없다. 그게 너무 신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는 자꾸 사태가 놓치잖아요. 놓친 거에 너무 극성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 자꾸 뭔가를 막 붙잡으려는 것이 더 문제지. 이 수행 자체는 너무나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 가속도를 내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놓쳤어도 그냥 놓쳤구나 하고 다시 알아차리고, 놓친 걸 알아차리면 그게 싸띠예요. 가속도를 또 빼주는 거예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좌선한다, 경행한다, 이게 특히 경행이나 일상나도 그래도 좌선하면 약간 한 대상을 정해놓고 막 그것만 포커싱 하잖아요. 배든 코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온 의식에는요, 가지고, 이 awareness 말고,
새로운 앱을 깔아가지고 ONS 아라체를 보는 사티를 하는 거 말고 기본 가지고 있는 그 의식에는요 원래 그 집중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집중력은 사실은 그 붙잡기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세간에서는 그 성취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붙잡기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 욕이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하나의 존재를 그 형성 유지시켜주는 그런 힘이거든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또 이 사티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 네, 이게 중요하죠. 수용하지 않으면 그 힘을 전부 자기 마음대로 무의식적으로 훈습시켜 놓고 그 욕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욕, 욕망, 로바, 욕구. 그게 이제 뭐 탐진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아서 죽겠고, 싫으면 싫어서 죽겠고. 그 뒤에 죽겠고가 붙어요. 네. 죽겠고는 뭐죠? 두카죠? 괴로움. 누구 봐도 미워서 죽겠고, 듣기 싫어서 죽겠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게 존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항상 그 메이킹을 해요. 그 마음에는. 메이킹. 그 사람들이 보통 일체유심들이라고 그러는데 일체유심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메이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유의다 또는 자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법이라고 하잖아요. 자귀한다. 자꾸 메이킹 하기 때문에 그 메이킹 한 데서서도요, 우리가 그 처막 끝에 추녁 끝에서 물방울 하나 이렇게 뚝 떨어지면, 한 방울에 뚝 떨어지면 그냥 그것이 끝나잖아요. 그 위에 다음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선형적인 관점에서 보는 얘기인데요. 그 자꾸 메이킹하는 거에서도 그 추녁 끝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그 한 방울의 그 의식이 자꾸 메이킹을 합니다. 그 다음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모아가지고 같이. 그것이 이제 물처럼 흘러가고 그 틈새가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에, 없는 의식에는 그렇습니다. 그 존재의식에는. 그 틈이 없어요. 틈이 없이 계속 메이킹만 해가지고, 메이킹 하니까 그 메이킹 속에는 뭐냐면, 그만 가지. 좋으면 좋아서 죽겠고, 싫으면 싫어 죽겠고, 미워서 죽겠고, 듣기 싫어 죽겠고, 멋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죽겠고, 막. 글로만 진행을 해요. 이게 고의 양산이겠죠? 그룹의 양산. 그룹의 양산행이란 말이에요. 그 자투두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차리면 그 틈을 내는 일을 해요. 사실 그 틈이 이 공간성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더 넓혀가지고 틈을 나중에 지혜가 될 때는 완전히 그 틈을 공간화시켜서 그 안에다가 우백과 깨어나는 우백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채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모아 그러니까 그 마 앞에 그 자리에는 그 지혜 해라고 하는 것이 그 깨어남이거든요. 밝음 깨어남 그걸로 꽉 채워놨기 때문에 어둠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번뇌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이제 알아차리면서 그 어윈스로부터 지혜가 나지 않을 때는 모아 어둠에 어둠으로 꽉 채워져 갖고 거기서 번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죽겠고 뭐에 죽겠고 뭐에 죽겠고 원하는 데서 죽겠고 되면 되어서 넘쳐서 죽겠고 뭐 이래요. 근데 원하면은 뭐 끝이 없죠. 계속 원하고 또 원하고 그 메이킹이 그래요. 그 원하는 마음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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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들어내는 게 이제 거의 그 특화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완전히 그 불에 태운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탐진체에 타는 거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어윈스가 그 아라차림이 자꾸 그 마음을 대상으로 자꾸 한번 알 때마다 알 때마다 알아차릴 때마다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볼 때마다 툭툭 하고 그 사티사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사티사마디 생기면서 그 깨어나면서 그 틈새를 벌려놓는 거예요. 물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는 없잖아요, 틈새가. 근데 이 사티가 이 틈새를 벌려놓는 거예요. 아까 저 추녀 끝에 떨어진 물방 하나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되게끔. 지금 한 방울이 뚝 떨어졌을 때 다음 방울이 떨어질 때는 좀 틈새가 있잖아요. 가끔 내 방에서 선원장실에서 그 비 오고 난 뒤끝에 그 처음 때 떨어지는 게 이제 뚝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그 세면장에 보면은 손 씻는 게 있는데 그 손 씻고 나면 물이 빠지면은 그 통을 따라서 그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이 다 거의 이제 끝물에 배. 또르륵. 한참 있다. 또르륵. 또.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똑하고 똑하고 그 사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는 게 이제 이 어윈스란 말이에요. 그 사이가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깨있으면 꽉 차게 한단 말이죠. 그 깨있으면 해란 말이에요. 해. 빤냐. 그래서 그게 되기까지가 그 가속도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윈스의 가속도, 알아차리면 가속도가 그렇게 쭉 빼줘요. 그게 날 때, 지혜가 그게 날 때까지, 그 공간에 꽉 찰 때까지의 그 알아차리는 가속도가, 그와 같이 고속도로에 그 100km 쭉 뺄 때, 멈춘다 해서 그만 멈춰질 수 없는 것처럼, 수행도 그 가속도가 쭉 가는, 그 알아차림이 어윈스가 도망가지가 않아요. 지혜 때는 아예 여기 자신의 마음 안에 딱 차지해버렸고, 그 가속도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사티가, 알아차림이 어윈스가 도망가지가 않아. 아주 촘촘 돼서 그게 지금 물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에는 그 지혜도 들어있고 오력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심일경선처럼 깨어나는 그 의식의 물로 흘러가기 때문에 늘 자꾸 깨어남 자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안 하고는 못 견딘단 말이야. 수영을 안 하고는 못 견뎌.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사회자께서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이 이제 사회자의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회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나 오니까 한번 써먹었는데. 당신은 수행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해지지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나 수행 안 할래요? 뭐 안 해지잖아요. 이 법, 여기 예, 법회 있는데 안 가고 그 딴 데 그 저 뭐 콘서트 갈래? 그럼 그걸로 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가사토 스님 얘기가 어떤 거사가 여기 직접 한번 오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또 그 비구 스님 그 스님 되겠다는 그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가사토 스님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아가사토 스님이 법회 때 그냥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처석까지 오겠다고 이제 장담까지 하더래. 그것도 계속 뜸을 들이고 온다고 하다가 그러더니 오늘이잖아요. 이제 이 입대가 어제 그냥 그저께 못 온다고 딱 전화가 또 오더라. 도저히 갈 수 없는 일이 생겼대. 그리 뭔가 제 본인 직접 얘기를 하더래요. 누군가 결혼식장에 가면 안 결혼식장에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캔슬을 놓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은요, 그 가속도가 그 일을 하는데요. 얘는 깊이 잠든 거 빼놓고는 지가 해요, 일을. 그때 이제 그 지혜가 일을 할 때 그러는데요. 그 지혜가 이제 법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속도가 그렇게 이제 자라가지고 성장을 해서 지혜가 지혜로 낮추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르칭 가속도, 그 가속도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 사태사마한테 깨어있으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가속도에, 그 깨어있음의 그 가속도에 그 성품이 뭐냐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한 그 심일경성이라고도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가볍고 깨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저는 그 깨어있는 그 가속도의 흐름이 그 성품이 있지 않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지 않은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영을 안 하고는 안 시키고는 안 돼. 안 하고는 안 되게끔 만들어놔 버려. 뭐요? 수영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이 더 와가지고 있지 않아 버리니까 수영 자꾸 시키니까. 잊어버려야 하는데 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신비해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그 성질이 그 성품이 있지 않음이 들어 있어서 그래요. 늘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뭐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사띠는 잊지 않음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잊지 말고 하라 사띠를 그랬잖아요.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속도가 사실은 우리가 있는 사띠라고 하잖아요. 그 가속도가 있는 가속도예요. 그래서 항상 있도록. 이때는 있다, 존재, 그 있다라는 현존이라는 뜻이고, 잊어버리는, 망각하지 않는 것이 이제, 망각하지 않는, 잊지 않는 것이 있는 것,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해지지가 않아. 안 돼.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또 세무 교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면 된다는 말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 교훈으로 돼갖고 액자에다가 끼워놨잖아요. 하면 된다 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말씀을 도대체 하면 된다는 말은 뭐 수행하면 된다 그런 말도 되고 되게 찬다가 있는 그런 말도 그런 말씀도 되고 그래서 그냥 좋다 그리고 큰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다라고 그게 알고 있었는데 하면 된다라는 게 이게 안 하고는 못 베긴다는 것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잊지 않게끔 한다 이런 뜻이겠죠. 늘 끼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끼어 있도록 하게 된다. 그것들이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나서 그거를 떠올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면 지금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이거다고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하면 된다는 말이 그냥 보통 우리 중고등학교 교훈처럼 교실에 붙여있는 교훈처럼 정말 그냥 평범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도시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바위에다가 돌에다 새겨놓은 게 있잖아요. 바르게 살자 하고 써 있잖아요. 세간에서도 바르게 살자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추세간에서 바르게 살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르게는 싼 말을 보면 더 크죠. 팔정도가 되잖아요. 이제 바르게 살자는 뭐예요? 정업도 되고 정명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저기 그 우리 그 아침 예불이나 저녁 예불에 보면은 뭐 에이빠시쿠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에이빠시쿠예요. 와서 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직접 와서 봐라 하면 된다. 그게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됐지 않느냐. 그게 에이빠시쿠라는 거.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이승이 이렇게 놀라움을 저는 한두 번 제가 경험하는 게 아닌데요. 이런 놀라움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의 담마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지혜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렇게 깊이 더 넓게 이해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될수록 이제 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탐진치가 퇴실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더 마음은 평온하고 아까도 죽겠다 소리 안 하겠죠. 뭐 해서 죽겠네 뭐 이렇게 그러지 않겠죠. 늘 여여하고 왜냐면 그래서 그 지혜는 그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시험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법이 84,000 법이 있는데 그거를 줄이면은 37 조도푼 그걸 줄이면은 8 정도 뭐 그걸 줄이면 뭐 사성제 삼법인 뭐 또는 개정의 삼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띠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참 입만 놀라움에 금치 못해서 입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승이 정말 이런가 너무 신비하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도 책인데요. 책도 보면서 직접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있는 사태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세간 쪽으로 향하면 그게 다 길레사가 잡아 땡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길레사가 잡아 땡기는 거는 그 이로움이 별로 없고 유용한 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하고 나서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야 할 곳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든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든가 그럴 때 후회하잖아요. 근데 지혜는 또 유비무안이 있어가지고 미리 알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상대도 그렇고 뭐 자기 자신의 그 처해 있는 가족 뭐 주변의 사람 또는 환경 그런까지도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알게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할 것은 안 가고 하지 말할 것은 안 하게 되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나오는 대로 쑥쑥 하는 사람은 절대로 쌓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제가 직접 들어도요 그 보는 힘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생각으로서 그 말을 내뱉거든요. 몇 가지 딱 올라와서 딱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노함에게 갖고 쌓대가 없으면은 노함에게서 그냥 표출이 되어버리거든요.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신구 삼행을 그렇게 이제 길들여놓은 것이죠. 본의가. 그러니까 이제 늘 후회하고 자책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 정도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 수행의 숫자도 모르고, 부처님의 불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해가지고, 그러고 살죠.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 듣고 잘 따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자꾸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불교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수행은 직접 자신의 그 마음이 일하는 걸 보고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수행을 안 하고는 이제 못 견디게 하는, 못 배게 하는 이런 그 법의를 할 때는요. 참 재밌습니다. 한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알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제 봄철이라서도 그렇지만은요, 매화향이 아주 진동을 하거든요, 이 도량이. 매화향 하나를 맡으면서, 또는 흘러는 물,
시냇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소리 하나. 요즘 또 봄이라 확실히 새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자연적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중립적인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런 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고 마음의 힘을 키우다 보면 그야말로 딱 제일 싫어하는 우리 해주보살님 제일 싫어하는 쥐를 딱 봤다. 그 다음에 그 반대적인 거 너무 좋은 게 딱 보였다. 그때는 그 대상 하나를 보므로써 몇 가지의 지혜가 덤벼드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라는 말이 그래서 또 하는구나 또 싶습니다. 그 대상 하나를 딱 봤을 때 어쩌면 힘 좋은 사람들은 그 초심자 때부터 쫙 수영을 안 하고는 못 견딘다는 것까지도 딱 펼쳐서 그 비디오 플레이 그 보듯이 영상이 보듯이 그게 아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구나. 왜냐면 어쩌면은 체험 위주로 수영한 사람들은 그 영상이 안에 돌아가는 그 필름 안에 그 체험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그 과정이잖아요. 제가 성장하는 그 과정.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데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뒤에 선원장실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공약을 갈 일이 있다든가. 법당을 올 일이 있다든가. 이제 손은 사실 문을 열고 나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화향이 확 코를 진동시킵니다. 그다음에 제일 빨리 알아차리게 하는 게 시냇물 소리도 돼요. 시냇물이 늘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알아차리면서 또 어떤 때는 그냥 그 여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그 목련이 피잖아요. 아직 우리 선을 목련이 아직 안 폈는데 거기 딱 서면서 한번 저 앞산을 확 봐요. 일부러 멈춰서 거기서도 다 조사가 돼요. 그 직접 그 노팅과 함께 그래서 그 이치를 또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서 물소리를 딱 알아차리면서 또는 매화향을 딱 알아차리면서 왜 마음이 저걸 알아차리는데 편안해질까? 왜 평온할까? 그걸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이걸 분명히 대상을 알므로써 알므로써 분명히 편안해지는 건 사실인데요. 대상을 왜 알아차리면 편안해진가? 대상을 왜 알므로써 왜 편안해진가? 그게 이제 그 편안해지는 것이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지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다방면으로 바라이트하게 가지각색으로 자신의 그 기능에 그 지혜의 기능에 따라서 펼쳐지는데요. 어떤 때는 이렇게도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되고 근데 분명한 건 이 이치가 평온해지는 이치가 편안해지는 이치가 분명한 건 매와 향 속에도 없고 저 물소리에도 없고 새소리에도 없다는 겁니다.
잘 여기 문제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마음 안에 문제인데요. 가장 베이직이 워칭 마인드, 노잉 마인드예요. 거기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보이는 사물 쪽에는 없습니다. 워칭 마인드, 이때는 이제 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마음 놔두고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띠가 일을 하기 때문에 평을 이기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보는 마음하고 아는 마음의 그 질 또는 기능도 알게도 되고요. 그래서 평온해지는구나. 그래서 편안해지는구나.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때는 또 어떻게 또 다르게 이렇게 또 조사가 또 되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또 다르게 또 조사가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그냥 한 그릇에 다 모아져 있어요. 한 그릇에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아진 그 한 그 물그릇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재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 혜태 또는 뭐 롯데 그 종합선물 세트 보면은 다양한 과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지혜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주는 어떤 종합선물 세트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